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허리디스크란 어떤 질환이며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허리디스크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 조직으로서 물풍선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 흡수시켜주며 척추뼈가 밀리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 내부에 수액이란 물질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수액이 밖으로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고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허리디스크,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허리의 무리한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 및 생활습관,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오래 앉아서 운전을 많이 하는 분, 흡연을 하는 분들의 경우 발생 확률이 더욱 높은 편입니다. 허리디스크 환자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허리와 엉치 통증, 그리고 다리의 통증과 저림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허리 통증만 있다가 점점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나타나며 허벅지나 종아리, 발바닥, 발 끝에 저림 증상도 발생됩니다. 보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방치할 경우 대소변 조절 장애와 하지 마비까지 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경우, 즉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나 신경 유착을 제거해주는 신경성형술, 고주파를 쏘아 튀어나온 디스크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고주파 수액성형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비수술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한 경우, 이미 신경 압박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시행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나 미세 현미경 수술, 인공 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및 유압술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허리디스크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